자, 검은 사막. 이번에 조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검은 사막 디렉터분이신 제희형? 플레임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 게임을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희형? 제희형이라는 분이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김제희 형님이, 예, 검은 사막의 디렉터 김제희 형님께서 별명은 제희형. 모험가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들을 때는 BGM이 어울리는 BGM이 있어요. 로아 유저들은 알고 있지. 예. 각각 다른 게임 디렉터지만 뭐 디렉터들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제2의 편지.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총괄 프로듀서 김제이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찾아 검은사막에 와주신 신규 모험가 여러분, 다시 한번 두근거리는 모험을 찾아와 주신 복귀 모험가 여러분, 그리고 오시는 모든 모험가분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기존 모험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잠시 오셨던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는 모험가 분들 덕분에 저와 검은사막 기존 모험가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랑 좀 비슷하네요. 처음에는 잠시 오셨던 줄 알았다면서 우리 곧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검은사막 첫날 하고 나서 다음날에 로아를 또 이제 숙자로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허림이 형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검은사막 해줘서 고마워요, 형 잘가, 이러는 거야. 이 문단을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나네요. 검사 유저들이랑 개발자들이랑 생각했던 게 똑같았네. 뭔가 좀 그런 것 같아. 검은사막 유저들이 약간 뉴비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너무 익숙했나봐. 그랬었던 것 같아. 아무튼 편지가 메인 내용이니까 내 사족은 좀 짧게 얘기하자. 오늘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서버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모험가님들의 방문에 서버가 매우 혼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긴급히 발레노스 3 서버와 시즌 아르샤 서버를 임시로 시즌 서버로 돌리기도 했지만 계속 찾아와 주시는 덕분에 아직도 대부분의 서버가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발레노스 3 서버의 모험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만일을 대비한 예비 서버가 두 대가 있는데 이 서버를 모두 투입해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존 모험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게 소통이죠. 옛날에는 게임의 서버가 대기열이 걸리든 말든 그냥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유저였어요, 여러분. 안 그래? 옛날 기억해봐. 그냥 뭐가 서버가 터지면 아이 서버 관리 역같이 하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유저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어떤 상황인지 브리핑을 이렇게 또 이제 해주시네요. 아, 이게 기존 유저들 방패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기존 모험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게 고인물들 방빼구나 줄여가지고. 자,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물들이 약간 좀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잖아. 그 환영합니다 분위기잖아. 자, 이번 시즌만 한시적으로 예비 서버 두 대와 함께 추가로 케플란, 에페리아, 플로린까지 세 개의 서버를 시즌 서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존 발레노스, 에페리아, 케플란, 플로린 모험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즌 서버 7개, 5개의 서버가 추가되어 총 12개의 시즌 서버가 운영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검은 사막은 정식 오픈 이후 단 한 번도 서버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플레이해주시는 많은 기존 모험가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서버를 추가로 준비해보겠습니다. 한편 저희는 지난 페스타에서 모험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업데이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많은 모험가님들이 권해주시는 내용을 하나씩 빠짐없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닿는 데까지 좋은 의견들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공식 홈페이지 건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빠짐없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수영복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가될 비키니는 기존과 같은 형태인 속옷이 맞습니다. 기대해주신 모험가님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수영복을 입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모험가 여러분, 검은 사막에서 그래도 지켜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야기 좀 해보자. 비키니는 속옷으로 출시한다가 왜 이게 죄송하죠? 아, 유저들이 수영복 입고 사냥하고 싶다라는 건의가 좀 있어가지고. 아니 사냥할 때는 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냥할 때 다 이렇게 하더만. 다 땡겨가지고 이렇게 뭐 척척 이렇게 하는데 수영복 입으면 보이냐? 아니 어차피 이렇게 땡겨서 하는데. 여러분들 J키를 눌렀을 때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 게임? 아, 난 이 장면이 중요한데 뭐 이게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비키니가 나온다면은 뭐 꼭 사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아 이게 좀 세계관의 컨셉을 지킨다라는 검은 사막의 그 신념이 있구나, 그지? 약간 인게임에서 세계관의 정서와 다른 아바타를 출시하면은 뭔가 좀 돌아다닐 때 그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맞아.
봐봐, 아침에 나라 조선풍 그 약간 좀 우리나라 풍의 그건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인형탈이나 이런 거 입고 있으면 좀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죠, 스토리에. 이 몰입을 중시한다라는 신념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 어느 정도 꽉 막혀있던 거를 점차 풀어준 거라고? 아, 그러면 뭐 중간에는 브리핑, 첫 번째는 감사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디렉터로서, 프로듀서로서 유저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자, 검은사막 모험가 여러분, 새로운 모험가분들이 너무나도 즐거운 모험을 하고 계시고, 기존 모험가분들은 모험의 선배로서 새로운 모험가님들의 모험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장면은 저희 검은사막 스튜디오와 모험가님들은 이미 한마음 한 가족이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도 검은사막과 함께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험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은 다음 주 정기점검을 통해 모험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업데이트들 잘 준비해서 모험가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모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험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눈부시고 빛나는 여정을 그리며 토요일 저녁 검은사막의 밤하늘을 수놓을 오색빛의 불꽃놀이도 많이 감상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도 해요? 모험가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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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진짜 너무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뉴비도 봤을 때 아, 이 사람 찐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그런 편지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MMORPG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좀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 옛날에는 일단 개발사나 게임사는 일단 악이었거든요, 유저 입장에서. 불통이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게임이 가는 방향이 있으면 유저가 거기서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됐던 분위기예요. 내 기준엔 그랬어요. 뭐 게임 새로 시작하면 지역 채팅창에 어떤 뭐 디렉터 욕하고 있고 그랬던 분위기였는데 요즘에 진짜 확실히 다르긴 하다. 자, 트렌드는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 디렉터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좀 공유하기 시작했어.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 이런 소통의 자리들이 몇 번 있고 나서 디렉터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다른 게임, 타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보니까 검은 사막에 관련돼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막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검사를 시작하고 나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목표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뭐 진짜 목표라는 건 진짜 단순한 것 같아. 난 이 게임에서 배를 만들어보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 PVP에서 나는 누구를 패고 싶어, 패주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 강화를 해서 빨리 그 레이드 컨텐츠를 하고 싶어, 뭐 이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정해진 게 없다고 봐. 이런 다양한 그런 목적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들어와서 접속해서 풍경이나 보세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 살아서 현실에서 목표 결정하고 꿈꾸고 다음 내일 걱정하기도 바쁜데 게임 들어와가지고 목표가 뭐니, 그 꿈 그거 고민할 시간 없어요. 일단 들어와서 일단 풍경부터 좀 보세요. 그러고 생각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즐겨야 될까가 중요한 거죠 뭐. 검사 유저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진짜 막 다양하더라고. 뭐 농사만 짓고 레벨업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를 잡지 않아도 좋아요. 뭐야, 아니 광고가. 특별한 날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바라보거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낮이든 밤이든 흘러가는 대로 이 순간을 즐기는 것. 이 광고가 욕먹은 광고야? 그 또한 모험이니까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겨질 가슴 뛰는 이야기. 검은 사막. 아,